이거는 아, 딕스자티라 꼭 쓰정전 아니에요. 저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넘뜨 이게 뭐예요? 동사죠. 동사 앞에 거를 쓰면요, 동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너 밥 먹었니? 저 밥 먹었어요. 근데 이 밥 먹다라는 동작을 강조할 때는 go, I'm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느낌, 영어로 하면요, 영어 편하신 분들한테는 do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o 이런 느낌처럼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쉽게 그럼 갑니다. 저 먹었어요를 강조하면 am gone, 뭐요? am gone, 다시 한번 am gone. 어, 여러분 숙제하시고 계시죠? 숙제했어요. 어떻게요? am gone by the, 뭐요? am gone by the, 다시 한번 am gone by the,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am gone, am gone by the. 그래서 that's new, 뭐 가정을 해봅시다. 어, 저요, am 끔찍어,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물었어요. 아, 벙, am gone, 네, 저 먹었어요. 벙, am gon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실제로 질문할 때도요, am 나 안 끔찍어, 너 밥 먹었니? am 나 안 끔찍어, 요거를 여러분 만약에 또 안금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다, 어, 안금 요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땐 요 나를 대신해서 거를 쓰기도 합니다. am 거 안금 지어, am 거 안금 지어, am 거 안금, am 거 안금, am 거 안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는 뭐다? 강조로도 사용할 수 있다. 뜻은 사실 없어요.